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십자가의 복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복음의 전부나 또는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몸되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이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인성에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성에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신성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자 예수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예. 예수님에게는 아니요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순종하였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라 그리니 내가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지라고 하시니 십자가를 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고 물 위를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하여 명령하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여 행하셨던 예, 그러한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25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모든 비유 열의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가 아닌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서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그들의 성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귀가 만약에 이 비밀을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주관자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이 십자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속량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야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진리는 참 신비하고 오묘하고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은밀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딱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세상 통치자들과 마귀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추어 놓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이 비밀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 가운데서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주 대대로 감추어놓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에요. 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복음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로 승천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내 백성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탕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새 언약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율례를 지켜 행할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천국 되어 살 수도 없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를 성전 삼고
이제는 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성전되어 살고 천국되어 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되어 사는 것입니다. 천국되어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생명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완성해 주셨어요. 대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천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한 생명되어 성전되어서 천국되어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지은 죄를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참소함으로 어디를 가게 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가서 또 회개합니다. 모든 우리 많은 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살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영원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내 백성의 죄가 여기 있나이다.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과 희생 그 피를 보고
내가 내 백성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요. 왜? 사단이 정죄하고 참소하거든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분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에게로 나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율법의 저주와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무슨 증거로 나타나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결론이에요. 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종말의 때에 장엄하신 모습으로 부활체의 몸은 오십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다.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헛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내 죄를 속량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죽으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요. 더 크게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요. 내 안에 계시면 아멘. 아멘, 아멘. 내 안에 계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